audio jump. "여기 오면 그분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, 어? 저분 아니야? 어? 맞는 것 같은데? 준수씨, 준수씨, 잠시만요. 저희가 너무 팬이라 그러는데 한 번만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." "싫어요." "커피 사드릴게요." "오케이." 아, 근데 그 자기소개 전에 그 아까 주신다는 그 커피는 언제쯤 오나요? 재구가! 이제 왔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명지대학교 다니고 있고요. 그 고독한 한 끼 식사의 주인공이고, 저는 뭐 먹는 거 좋아합니다. 촬영 중에 에피소드. 저희가 이제 맨날 그 10시에 촬영인데, 그 저희 그 기술님께서 무슨 12시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 전화도 해보고 카톡도 보내보고 했는데 연락 안 되니까 1시쯤에 왔어요. 1시쯤에 와서 하는 말이 늦잠을 잤다는 거예요. 근데 늦잠을 잤으면 뭐 일어나자마자 뭐 늦는다고 말을 해주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1시에 딱 와버리니까 저는 화가 났죠. 그 화를 엄청 내니까 그 친구가 이제 미안하다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피자 샌드위치를 사주더라고요. 그쵸. 그 완전 무릎 꿇고 막 그렇게 빚는데 또 이제 마음 약한 저는 그 사과는 받아주고 이제 피자 샌드위치도 당연히 받아 먹고 그렇게 하면서 화해를 했던 게 나름 뭔가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저희 이제 이 방송을 구상할 때 이제 아무래도 그 제일 잘 먹는 사람이 나와야지 그 방송이 살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아마 1등으로 자리를 잡았죠. 저는 그 스테프 핫도그 기억나시나요? 스테프 핫도그가 그게 진짜 그 감자튀김, 콜라 다 있어가지고 아주 저는 그 메뉴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솔직히 1편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. 1편이 준비하는 기간도 조금 길었고 약간 다양한 음식도 먹고 뭔가 이제 뭔가를 이제 새로운 방송을 시작한다는 그런 새 출발 느낌에서 엄청 열심히 만들었는데 꽤 뭐 반응도 좋았던 것 같아서 저는 1편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. 꼭 떡볶이랑 순대를 먹고 싶네요. 지금까지 저희 이제 10화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. 이번 화까지 저희 방송을 한 학기 동안 즐겁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되게 막 연출도 부족하고 연기도 부족하고 편집도 엉성하고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도 항상 즐겁게 봐주시고 항상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뭐 또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 저 커피는 그 드시고 가셔야 돼요. 친구예요? 인터뷰 동안 드실 수 있는 거라서. 수고하셨습니다. 앉자, 앉자. 지금까지 저희 부족한 고독한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예.